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어스케이커 디바이스의 히주 미타스를 만나보겠습니다. 새로 만나보는 브랜드고요. 이 히주 미타스는 전설적인 밴드 보리스의 기타 소설리스트인 와타를 위해 디자인된 페달이다. 이 보리스라는 밴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어요. 일본 밴드고요. 실제로 이 앞서서 전설적인 밴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거는 물론 이게 굉장한 밴드입니다. 대단한 밴드고 해외에서도 굉장히 이름을 날리고 있는 밴드긴 한데 전설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많이 알려진 밴드는 아니에요. 실제로. 근데 아마 이펙터 이 브랜드 어스케이커 디바이스에서 이 조금 이렇게 뽐뿌를 넣은 거죠. 넣은 거긴 한데 이 서드맨 레코드라고 그 잭 화이트가 소속되어 있고 운영하는 그 레이블에서 이 저희가 이전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플라즈마 페달 있잖아요. 네네네. 제가 쓰고 있는 플라즈마 네. 페달에 서드맨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막 더 막 현란한 퍼즈 페달이 하나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예, 그 레이블인데 거기서 앨범을 내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일본에 있는 밴드들 중에서 그런 표현을 가장 많이 받는 밴드라고 합니다. 장르를 가리지 않고 사이키델릭한 음악을 하는 밴드인데 어떤 표현을 가장 많이 듣냐면 오늘 되게 광폭한 사운드를 내는 밴드를 나는 찾았어 라고 얘기하면 이 보리스보다는 덜하잖아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이 실험적이고 광폭한 사운드를 가지고 음악을 하는 그리고 이제 웃긴 게 기타 소설리스트라고 또 표현을 했잖아요. 기타리스트가 아니라 이 무대에서도 복장도 그렇고 조금 좀 난해합니다. 난해한 밴드예요. 근데 굉장히 매력적인 밴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이펙터 덕분에 이 밴드를 알게 됐고 이 페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내용도 참 재밌습니다. 네. 와타의 톤을 핵심 요소로 오랫동안 사용된 ELK BM 서스테이너의 소닉을 충실히 재현한 제품이다. 이 ELK에서 나오는 서스테이너가 실제로 이제 빅머프의 케이스 디자인을 동일하게 만들어서 이 사운드도 최대한 복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일본 회사에서 엄밀히 말씀드리면 좀 약 카피 제품으로 내놨던 제품이에요. 초창기에는 ELK 서스테이너라고 이름을 붙였다가 나중에는 좀 뻔뻔하게 빅머프 서스테이너라고 아예 이름까지 해가지고 이 판매를 하다가 나중에 ELK 가키라고 해서 이 서스테이너란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 페달을 계속해서 이 출시를 했는데 사운드가 꽤 이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연주자들이 이 페달을 지금은 단종이 됐지만 이 빈티지 페달을 보유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흉폭하고 광폭한 빅머프의 사운드를 고스란히 옮겨놨던 페달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확 갈리는 페달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저희가 저랑 은총 씨가 이게 사운드를 잠깐 들어봤는데 정말 멋있는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퍼즈를 좋아하는 저랑 은총 씨의 기준이긴 하지만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매력적인 퍼즈다. 평소에 머프 계열의 페달을 찾고 있었다라는 분들은 이 히주미타스 꼭 한번 리스트에 올려놓고 시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출력 볼륨을 조절합니다. 서스테인, 시계방향으로 돌려 더 많은 디스토션과 서스테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합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다 꺾은 상태로 한번 먼저 그죠?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있습니다. 저도 머프 계열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봤고 다양한 머프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머프를 좋아하는 연주자들이 가장 원하는 사운드가 이런 사운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머프 계열의 이펙터들을 쓰시면서 이렇게 풍부한 저음이 깔려 있고 힘있게 밀어주는 스타일의 머프를 찾기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머프 사운드인데 이 보면은 이렇게 하이가 너무 세다든지 뭔가 신경질적이긴 한데 들었을 때 이렇게 기분 좋지는 않은. 그리고 이제 광폭한 것 같은데 소리가 뒤로 가 있죠. 맞아요. 뭐 이게 머프 계열을 좀 잘못 사면 앞으로 치고 나와야 되는데 시끄럽고 그 광폭하긴 한데 묻혀버리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어가 없어서 이제 잘못 설계하면 좀 그런 경우가 그래서 생겨요. 그래서 이 합주를 하는데 앰프 앞에서는 시끄러워서는 죽겠는데 가운데만 가도 안 소리가 안 들리는 느낌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은 연주자들이 머프에 바라는 사운드를 정말 제대로 담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어가 잘 들리죠.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 제일 마지막에는 이 서스테인을 많이 줄여서 머프 연주자들이 다른 디스토션에다가 머프의 이 서스테인을 줄여가지고 묻혀서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 테스트도 해보겠지만 일단은 꺾은 상태에서 톤 노브를 좀 돌려서 네. 사운드를 한번 변화를 느껴볼게요. 저는 이 소리를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반대로 한번 가볼게요. 약간 필터처럼 작용을 하는 게 이 요쪽으로 갔을 때가 하이가 세지고 그죠? 여기로 올렸을 때가 저음이 강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연주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소리 좋죠? 네. 여기에 이제 오버드라이브 같은 거 같이 올리면. 여기에 이제 디소션 물리면 네. 다시 하나 바꿔볼게요.
그죠? 이 그 제가 그 전통 이제 퍼즈파 분들은 네? 뭔가 퍼즈랑 딴 페달 섞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네.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 아무래도 더더욱 빈티지 퍼즈를 소유하신 분들은 더더욱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퍼즈와 그 내가 좋아하는 어떤 성향의 드라이브 패드에 저 적절히 걸렸을 때 이렇게 약간 이 뭉개지면서 저음으로 갔을 때 그 으앙 으앙 이제 뿌앙뿌앙 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더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서 이 어디에 잡혀 있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좀 크리미해지는 네네. 소리였어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런 소리도 되게 좀 매력적으로 좋아하거든요. 물론 이제 퍼즈 자체가 굉장히 이미 그 질감이 좋았을 때 그 퍼즈 질감도 좋지만 그 좀 열어두는 거죠. 좀 조합을 했을 때 소리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얘도 보면은 이런저런 소리가 되게 잘 나고 그리고 팬더나 마샬이나 둘 다 소리가 그죠. 굉장히 훌륭하고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퍼즈는 정말 모든 상황들을 많이 고려해야 됩니다. 기타도 고려해야 되고 앰프도 고려해야 되고 왜냐면 보통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오버드라이브 페달, 디스토션 페달 같은 경우는 앰프가 바뀌어도 어느 정도 상상은 돼요. 네. 그러니까 감이 오거든요. 근데 퍼즈 페달 같은 경우는 이제 퍼즈를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혀 감을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뭐 팬더면 팬더, 마샬이면 마샬 내가 이제 경험이 많아져서 아 맞아 내 퍼즈 페달은 마샬을 꽂으면 이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소리가 딱히 별로니까 이 퍼즈 페달은 마샬보다는 팬더가 나았다거나 어떤 그 궁합들을 생각을 그쵸? 하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공연장을 갔는데 그 이제 그 흔한 팬더도 아니고 마샬도 아닌 다른 앰프가 그쵸, 왔을 그쵸. 때는 퍼즈 페달 쓰신 분들이 약간 이렇게 돼요. 네. 왜냐하면 무슨 소리가 날지 이제 감이 안 오는 거죠. 특히나 빈티지 퍼즈를 가지고 계신 분들 더더욱 그러실 네. 텐데 얘는 지금 보면은 자신의 성향을 잘 드러내되 그래도 팬더랑 마샬로 갔을 때 당연히 좀 확 바뀌긴 해요. 근데 이제 그 매력 자체가 너무 뒤집어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소리는 바뀌지만 둘 다 좋은 소리를 맞아요, 내주고 맞아요. 있어서 매력적인 소리를 내주고 있어서 나는 이 페달을 쓸 때는 팬더 앰프 세팅이 난 난 것 같아. 난 전반적으로 팬더 앰프 세팅을 쓰니까 이 퍼즈 페달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 라고 하실 수도 있고 나는 마샬 앰프 세팅을 주로 쓰기 때문에 마샬 앰프에 잘 어울리는 퍼즈가 좀 필요한데 이 페달은 마샬에서도 소리가 잘 나네 라고 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누가 쓰셔도 이 머프 사운드의 그 단점 사운드를 잡기 어렵다 아니면 혹은 잘못 골랐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소리가 묻힌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은총 씨가 이번 시간에도 극찬을 해주셨고요. 어스케이커 디바이스의 히주미타스에 대한 한주평 주시면은 머프 이걸로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주평 은총 씨의 한주평의 힌트를 얻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프 이걸로 끝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정말 다양한 머프를 사용을 해봤습니다만 항상 타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특히나 최근에 양산형으로 나오는 일렉트로 하모닉스의 오리지널 빅머프를 사용을 하면서 가장 많이 겪었던 고민이 은총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소리가 앞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멈춰있는 그리고 이제 볼륨이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혹은 좀 더 강력하게 밀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노브는 이미 끝까지 돌아가 있고 그죠. 그런 한계를 느꼈던 경험이 많은데 이 친구는 그런 단점들을 완벽하게 해소한 진정한 머프 사운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어스케이커 디바이스의 이펙터를 갖고 찰베커스의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